방어만 하셔도 대단하신 거예요. 방어만 해. 자꾸 방어만 해. 인간이 근본적으로 탐진치에 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를 더 따르고 싶어 해요. 양심보다는. 선량한 마음이 있더라도. 그 선량함을 키워서 이렇게 방어를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, 사실은. 말씀하신 것처럼, 보살이 소시오패스 찾기는 어려워요. 어려운데, 방어라도 할수 있게, 기본기를 닦으시라, 이겁니다. 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니까. 부처님도 당시 구제 못해요. 아니, 본인 사촌 형제 데바다타도 구제 못했잖아요. 힘들어요. 소시오패스들 구제 힘들어요. 데바다타가 부처님 교단을 깨버렸어요. 부처님 제자들 빼가지고 분열하고 교단 깨버리고 나갔어요. 험한 일 당하셨어요, 부처님도. 우리가 막 지금 막 미화된 부처님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, 실상은 그때 부처님도 되게 충격받으셨을 거예요. 믿었던 사촌 동생이 그냥 사촌 형제가 판 깨고 나가버렸습니다. 거기에 부처님 제자들도 상당수 갔단 말이에요. 부처님도 힘들다, 소시오패스는. 그런데 또 우리가 기본기를 익히면 일이 작을 때, 소시오패스가 수작을 부리려고 할때또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